맞춰줄게 yeah. 왜 가리고 있어? 네, 오늘은 제 리더입니다.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정수리의 상태를 보아하니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제가 타고 다니는 거. 제가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야, 내가 타고 다니는 배야. 아, 진짜요? 왜 움직여? 왜 움직여, 갑자기? 움직이는 거 맞아?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지? 이게 움직이는 거지. 오! 이거 느낌 나요, 느낌 나. 오, 이게 진짜 느낌 나요. 지금 약간 헐크된 것 같아. 나 방금 진짜 힘들었어. 솔직히 우리 방금 멋있었다. 저희는 오늘 탐험을 할 겁니다. 이 놀이공원의 전설. 그 12시 되면 막 어? 뭐 들려? 오 형 저기 뭐 있어. 빵 선생님 스승님 너무 상황이 어떻게 너무 희끼희끼 많이 하셔서 이게 없어졌어요. 팔이 갈아버렸어. 스승님 괜찮으세요? 제가 너무 늦게 왔어. 어우 많이 아니셨네. 와 안 들려요? 어, 놀라운 것 같아요. 되게 무섭네요. 진호가 아까 유도를 홀라이트! 어딨어? 아, 귀여워. 뭐야? 뭐야? 꽃이 여기에 안 꽂아서 다행이네요. 아이고, 저 머리 잘랐어요. 우주들 보고 싶어서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주들한테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머리 잘랐어요. 나 그거 할게. 이거 있잖아, 이거. 아. 밥 주는 거. 손에 있었어. 야, 예난이가 처음 회사에 와 가지고 맸던 목도리 색깔에. 아, 어, 나 알아. 진짜 초록색. 와인색. 아야, 와인색. 아니야 무슨 아니, 이렇게 되게 아니야. 많았는데? 어 아니야 검은색 와인색 이렇게 약간 스프라이트로 되어 있는. 어 맞아 맞죠. 빨간색? 아 빨간색 초록색? 네 초록색. 노란색? 어 맞아. 네. 야 예난이가 처음에 회사 왔을 때 신고 있던 신발 색깔은? 어 아 하얀색. 아니야 이걸 빨간색. 어 맞지. 어 예난이가 처음 김밥 처공에서 먹었어. 아 신원. 아 그 돈가스. 아, 아니요 오므라이스 아니야? 아 오므라이스. 예난이가 한국 오자마자 먹었던 먹 밥. 아 신원 김밥. 아니야 삼겹살. 아니야 그거 약간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돼? 약간 양념 있는 그 제육볶음.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? 저희가 세 번째 자켓 촬영을 하러 왔는데 아 너무 신나요. 오랜만에 일이라서 뭐 중간중간에 계속 행사하고 계속 일하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 펜타곤 활동만을 위해서 이제 또 많은 스태프분들과 저희가 또 모였잖아요. 그게 너무 신나요. 어? 오늘 저희가 트윈 룩인데 전체방에 신사네 신사. 아, 잘생겼어. 이건 아, 그대로 안 잘생겼어.
난도 아니 이렇게 미지만 조그만 게 나불 아니 알로 정확히 한 거예요? 사실 그냥 그랬어. 이제 잠이 묻혀서 가지고 감독님 저 서도 돼요? 피곤해. 메이크업 쌤 메이크업 잘 해줘서 네 좋습니다. 파이팅. 계획만 달라도 오늘이 아님 난 안 될까 준비가 안 된 듯한 네 표정 오 깜짝이야 놀래라 됐지 선생님 지금 어떻게 나오나 제가 활동으로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한번 해봤어요. 진짜 처음에는 치킨 이런 게 땡겨요. 기름진 거, 삼겹살, 곱창 이런 게 좀 땡겨요. 곱창이랑 순대, 떡볶이 이런 거 땡기다가 아 생각하니까 침나. 오늘 끝나고 예난이랑 곱창 먹기로 했어요. 예나이도 살 빼야 됐어가지고 예나이도 뺄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항상 내 모습은 멋지게만 보여주고 싶은데 난 쉽게 잘 되지 않고 불안해져 너가 한숨을 쉴 때가 사실 난 좀 겁이 나 우리도 사이가 멀어질까봐 여기 보이시죠? 나무 되게 많고 공기가 되게 좋은 곳이라서 되게 소풍 온 것 같고 여기서 하는 촬영은 진짜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굿! 다음 촬영장으로 Go, go, go. 그냥 그런 사막에서 뭐 그런 황량한 데에서 뭔가를 바라는 그런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살짝만 공개하겠습니다. 별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? 네, 제가 이번에 운이 좋게 저의 곡을 저희 앨범을 실게 됐습니다.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팬송이었는데 저희가 또 미니 3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고마움도 전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만들게 됐어요 제목은 이제 소중한 약속 네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노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라서 이 노래의 포인트는 이제 3절에 네가 있어라는 가사가 내가 있어라는 가사로 바뀌고 애드립에 막 항상 노래할게 막 이런 게 있고 그런 거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쑥스럽네요 네가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저주처럼 생각해서 너는 삶의 전부인 그대 저희 팀의 이제 자작곡이 두 곡인데 하나가 진호 형 곡이고 하나가 또 제 곡인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기존 마가 좋아 유아에 이어서 저의 또 이름이 들어간 곡이 또 한 곡 더 나오게 됐는데 너가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옆에 있겠다고 약속할게 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인데 누구를 위해 썼는지는
다들 아시잖아요?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쓴 겁니다. 자, 이렇게 멘트하는데 시선 집중을 이렇게 해주시고. 그렇지만 뭐 다 그런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사실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. 그냥 새롭고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에. 네, 일본어 쇼케이스 다이너쇼. 사랑하네. 빨리 말해줄래? 손에 땀이 나네, 이리 말라가네. 제가 언제까지나 참고 살 수만 없는 거고,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바뀔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겠어요? 저도 사실 제가 지금 무슨 말 떠나줄게. 자, 이제 저희는 일본으로 갑니다. 어, 여보세요? 네. 어, 야야. 저희 이번 노래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. 조잡하게 만들어. 불러오세요.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를 또 보고 계시는 여러분을 제가 무슨 멘트를 하면 좋을까요, 여러분? 카메라 속에 카메라. 아, 여러분. 카메라 속에 카메라. 키노 속의 후이입니다. 와.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 자켓 촬영도 잘 하고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펜타곤이 될 테니까 여러분 언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저희의 앨범과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금방 좋은 무대와 좋은 앨범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. 펜타곤 씨, 감사합니다. 펜타곤이었습니다. 펜타곤의 무대에 조금만 기다려. 제가 이 마이크 커버로 멤버들 한번 깜짝 놀래켜 보겠습니다. 눈이 안 좋아져. 다음 멤버를 노려보겠습니다. 옛날에 우리 잘못된 마이크 커버 잘못했어? 네. 닮았어? 어, 이거 뭐야? 빵! 어? 아, 이 형은 너무 중요한. 저렇게 맨발 하나와 스튜디오 하나로도 저렇게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런 멤버들이 참 좋아요. 펜타곤, 이번 앨범 대박나라. 원주민 느낌으로 옷을 입어봤어요. 그래서 다들 맨발입니다. 바닥에 모래도 있고. 펜타곤 대박나자. 네? 성이 잘 나와? 그럼요. 옷에 잘 나왔어요. 옷에 못 나온 선이 없어요. 아니 아니요, 저는 프로니까. 주인공. 내가 바로 오늘 주인공이야. 귀찮게 적당히 반짝이는 게 일상하게 주머니 속에. 하나도 없네요? 정말요? 예나 형 역시 예나 형밖에 없다. 예나 형 한번 볼까요? 밧줄과 한 몸이 됐죠. 하얀 천과 밧줄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예나 형. 오, 멋있어. 눈빛 살아있는 거 보세요. 네, 오늘도 저도 촬영하면서 열심히 촬영했습니다. 네.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사진이 예쁘게 나왔습니다. 파이팅! 하나, 둘, 셋! 대서식! 안녕하세요, 펜타곤입니다! 와, 이제 아, 얼마나 아닌가요, 정말. 아무튼 네, 오늘 저희 또 펜타곤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자켓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와.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노출을 했어요. 잘 노출. 오늘 여원이 어땠어요? 근데 오늘은 확실히 저희 멤버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네. 굉장히 그 본인만의 매력을 잘 뽐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. 약간 자기만의 매력을 뽐내는 방법이 있어요? 저는요, 네. 굉장히 저랑 어울리지 않게 눈빛으로. 오, 훌륭하다. 아, 되게 인터뷰하시는 것 같아요. 멋진 스튜디오에서 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펜타곤의 미니 앨범 3집이죠? 네. 어느덧 또 3집이 됐어요. 야.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펜타곤이었습니다. 하나 둘 셋! 대성팀! 감사합니다! 펜타곤이었습니다! 안녕! 야오.